이어서 승자전 대결입니다. 8강이 걸려있죠. 오늘 승자전에 올라온 결초본 수원, 이 두 팀 간의 대결에 살아남는 팀이 8강에 직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수준급 운영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경기력이 좀 깔끔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마무리 질 수 있는 그 타이밍에 확실하게 이제 마침표를 찍으면서 승리했다는 게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야, 오늘 결처본 거기다 이 수원 팀, 이 멘토 BJ들이 뒤에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경기 핵심이 될 수 있겠죠? 지금 A, 네. B조. 아, A, B조를 이어가지고 C조에서도 8강전 대회라면 팀이 정말 강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운영에 남다른 그 자신감을 내비둔 두 팀 간의 좀 대결입니다. 끝낼 수 있을 그 타이밍 확실히 끝내줬어요. 그렇죠. 예. 초반부터 치열한 라인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아, 거기서 무너지면, 네, 어쨌든 이기는 경기에서 운영이 잘 되는 거랑 지는 경기에서 운영이 반드시 잘 나와야 되는 거랑 좀 느낌이 달라서, 예, 뭐 한쪽으로 순식간에 기울어지는 그런 경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수원의 그 한정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죠. 예, 노트가 그렇죠. 성공해가지고 매칭 역할 제대로 해주면서 힘을 불어넣어줬어요. 예, 그러면서 경기 승리를 따냈고, 자, 이제 승자전 매치 경기 준비가 지금 모두 마무리가 됐고, 준비가 되면 바로 저희가 뱀핑 화면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준비 끝났네. 뱀핑 만나보시죠. 빠른 진행. 아, 레이디스 배틀. 경기가 배틀. 정말 빠르게 진행되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게 빠른 진행이거든요. 아니,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원래 좀 뭔가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았습니다. 네, 세팅들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최첨단 시스템으로 리모델링 한 이후에는요, 네,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스튜디오가 정말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예. 자, 팬픽에서도 제가 참 운이 좋네요. 딱 지금 완성되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 예. 좋습니다. 그 전까지 뭐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완벽하게 극복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시간이, 예, 지나면서 발전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도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 좌우명 말씀해드렸죠. 고인물은 썩는다. 항상 쭉 뻗어나가는. 썩는다는 조금. 예. 그리고 뭐 고인물은 냄새난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르는 돌엔 인기가. 근데 약간 이펙트가 없잖아요. 여기는요. 네. 예. 그렇죠. 확 들어오잖아요. 이 썩는다. 자, 그레이브즈 피즈 갱플랭크 트런드 11일. 아, 저격밴 많이 나왔죠. 알리스타까지 맨 나오면 이 전경기에서 이상현 선수의 그레이브즈 그리고 유니지 선수의 11을 빛났었잖아요. 그리고 피지는 이 전경기에서 결처분 저격발을 당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노틸러스. 네. 네. 이러면 브라움을 가져오는 게 좋아 보이죠. 킨드라이드 먼저 노틸러스를 꺼내들었습니다. 에코와 킨드라이드. 이거 뭐 좋은 픽은 다 나오네요. 쉣? 야수. 브라움을 먼저 가져오는 야수 아니죠? 안 할 거면서. 브라움 괜히 한번 보여준 거예요. 걸리셨습니다. 브라움과 킨드레드. 로틸러스는 결초본이 가져갔고요. 확실히 수준급 픽이 나오고 있어요. 뱀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그 정말 핫하다고 평가를 받는 그 챔프들 위주로 뱀픽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캐리형 정글러 3대장을 꼽아보라면 니달리, 킨드레드, 그레이브즈를 꼽잖아요. 그렇죠. 근데 니달리는 좀 어렵습니다. 미드의 아지르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선택할 가능성. 일라오이 만약 나오면 일라오? 전 처음 중계해보는 거예요. 일라오이 지금 스킬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선수들도 아예 일라오에 관심도 없어요. 거의 뭐 진짜 지워진 그런 느낌이 좀 정말 많았거든요. 나왔다가 나오나요? 본데요? 아니겠죠. 그렇죠. 징크스. 한번 살짝 저희의 모아서 기대를 보여주고.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라가스. 징크스와 그라가스로 픽을 맞췄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징크스는 은근히 좋은 픽이라고 생각해요. 노챔스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발력이 있는 챔프죠 확실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레지스 배틀에서 좀 장기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성 선수들 징크스 좀 선호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11일 같은 픽이 떠오르면 11일과 공통점이 있으면서 파괴력도 만만치 않은 징크스 충분히 생각해 봄직하죠. 브라운과 킨드레드를 먼저 선택을 했고요. 네. 에코가 열려 있는 상황. 상대는 징크스와 그라가스. 에코와 이즈리어. 이즈리어도 여성 선수들이 선호하죠. 그렇죠. 이즈리어는 프로 경기에서도 가끔 나오고 충분히 좋은 친화적과를 보여주는 셈이죠. 이즈리어를 굉장히 멋지게 플레이했었던 선수는 역시나 최송화 선수가 생각이 나는데, 최성화 선수 하면 또 저는 노이즈 해설과 1대1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선수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엄청난 가이징이었어요 진짜. 그렇죠.
언제 기회가 된다면 1대1 한번 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지레알이 그때 당시 이제 공식 경기는 방풀이 없다 보니까 천인적급 실력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스터와 천인저의 대결. 다만 또 너무 진지하게 게임을 해버리면 예능감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잘 빠져나가세요. 이즈리얼 픽 맞췄고요. 잤나? 결초 부분의 마지막 턴입니다. 로틸러스, 징크스, 그라가스. 그라가스 잤나 조합 괜찮긴 합니다. 징크스를 보호하게. 또 킨드레드 양해한식초를 썼을 때 그라가스 잤나 밀어내는 이런 좋은 포지션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대로 그라가스 잤나 조합이 원딜 보호에 거의 특화된 조합의 느낌이 있었고 네. 로틸러스가 중간중간에 막 강력한 일격으로 다리 묶어주고 그러면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미드에서 빅토르 같은 챔프 나오면 조합 밸런스는 거의 완벽해 보입니다. 네. 술통 폭발과 계절풍. 네. 라인 정리, 이니시에이팅, 아군 보호, CC 연계, 후반 캐리력. 코르키. 미드 코르키. 투어킬 체제. 야, 이것도 참 좋은데요, 좋아? 와, 대단한데요. 결처본 최종 뱀픽 마무리 지었고요. 결처본의 멘토가 확실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붕이. 네. DJ 대붕이. 한 자리 남았습니다, 소환. 상대는 마지막에 잔나와 코르키 선택했고요. 자,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브라운과 킨드레드, 에코, 이즈레의 선택을 마쳤고요. 리산드라가 가능하면 리산드라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에코와 킨드레드, 리산드라 이런 조합은 어그로를 넣었다 빼기에는 진짜 최고의 조합이고 아지르가 이전 경기에서 쿼드라를 기록하긴 했지만 코르키하고 라인전에서도 조금 고생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포킹력에 있어서 더 그렇게 앞서는 건 아닌데 뭐 이즈레 믿고 가는 것 같네요. 코르키와 아지르가 미드에서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최종 픽 아지드를 꺼내든 소환이고요. 켜쳐보는 철픽으로 로틸러스를 손에 넣으면서 저 원하는 그림을 잘 그려냈습니다. 네. 그라가스, 코로키, 징크스 잤나요? 자, 소환은 원딜로 유니지 선수가 이제 이즈리얼을 활용하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유니지 선수가 이즈리얼을 하네요. 네. 네. 이 경기가 제가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 결초보 팀은 골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소환 팀은 다이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와, 티어 차이를 과연 경기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좀 사실 저희가 막 시작하기 전에는 이 티어 차이에 따라 경기 확고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그걸 불식시키는 모습 결초보원이 보여줬습니다. 네, 대부분 대회에서의 모습은 티어가 전부가 아니에요. 분명히. 차이가 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티어만 따져보면요 소환이 좋아요. 전부 다 한 선수만 제외하고 다이아로 이루어져 있는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네. 반대로 결쳐보는 네. 언랭의 골드 최고 티어가 플래티넘입니다. 골드 3명. 자, 결쳐보니 그 남다른 그 운영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소환을 잡아내고 이변의 주인공이 되면서 8강에 진출할 수 있을지. 자, 뭐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티어 차이 그 부분을 따져놓고 봤을 때는 소환의 압승이 예상되거든요. 그 사이에 경기 준비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과연 결초보호는 골드티어의 그 한계를 이겨내고 8강으로 갈 수 있을까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승자전 대결 시작합니다. 8강으로 가는 승자전 대결 시작됐습니다. 결초보호과 소환의 대결이에요. 저는 이 경기에서 탑에서 에코가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에코가 노틸러스한테 일반적으로 당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에코의 활용도가 조금 더 스무스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프로 선수도 정말 에코로 현란한 플레이 보여주거든요. 네. 에코는 시간에 아하. 네. 이슬 햇빛님이신가요? 이걸 또 학생이 예, 학생이 지금 이름 명찰에 달고 자신의 이름을 인증하면서 로이가 참 좋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건 진짜 진정한 사랑이에요. 예. 왜냐면 자신 학교 그 운동복에 이름 박혔는데 그걸 인증할 거는 좀 저랑 못해요. 네, 저랑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 거 아니에요. 누군지. 제가 보기엔 의도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의정부 인프. 예. 고급지네요. 용은 김용은 의정부 인프. 네. 뭔가 좀 포스가 좀 있긴 해요. 네, 그렇죠.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은 선수. 의정부 출신인 것 같아요. 저는 지역명하고 챔프 이름이 붙어있거나 저렇게 선수 이름이 붙어있으면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사실 네. 우리나라에 또 페이커 선수 한 200명 되거든요. 그렇죠. 지역별로 학교별로 페이커 한 명씩 있어요.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있고 네. 지역별로 있고 동네별로 있어요.
나 그냥 잘만하면 뭐만한 페이커래요. 네. 네. 본방 채팅창이고 나도 페이커 올라오고 있고요. 네. 다 페이커래, 다 페이커. 났어요. 네. 재밌어요. 네. 멘토 BJ분들도 지금 와서 경기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기 지켜보는 지금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주위에 꼭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가 그래요. 됐든 지인이든. 그때 이제 옆에서 새벽하는 좋아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설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예. 그러면 또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학교 리그를 하면서 또 해설위원들도 구성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어, 요즘에 대학 리그도 되게 크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크게 하고 그렇죠. 그 무슨 대학에 내가 김동준이라고 네, 하고 있고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문화들이 네.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대학 축제가 또 축제에서 행사하는 게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좋죠. 네. 열기도 느끼고 분위기도 또 방송과 다르게 굉장히 편하게 가니까 네. 좀 즐겁게 좀 그래서 거기 그 학생들하고 해설한 적도 꽤 있어요. 네. 학생들과 함께 네. 하고 또 전 그 강민 해설이 위원이 그런 거 냄새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아, 그렇죠. 예, 행사 그 남는 시간 토요일 일요일 일정 비워놓고 이제 행사를 그렇게 다닌다고요.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초봉과 수환의 대결. 뭐 가게도 냈다고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게가 대단한 가게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업종을 듣고 나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걸 할 수도 있구나. 그렇죠. 해봤습니다. 아마 이야기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상현 선수의 움직임이 이전 경기 참 좋았고 자 미드 자 킨드레드 미드 찌르죠. 킨드레드 3대 갱 정말 세거든요. 강력합니다. 자 빠르게 좀 들어가 봤습니다만 바이키드 한번더 회복 네. 저 데미지 저거 회복 안 썼으면 죽었어요. 네. 네. 드라가스가 차빈나 예. 이거 괜히 들어갔다가 체력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내려가는 타이밍 잡아봤고 압박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죠. 탑에서는 에코가 CS에서 조금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킨드레드가 3레벨이 진짜 강력한데 그 이유는 데미지가 3레벨에 보유할 수 있는 데미지가 아니라서 그래요. 다른 일반적인 정글러들 아무리 캐리형 정글러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 내에 낼 수 있는 데미지는 스킬 다 찍은 킨드레드가 가장 높습니다. 네. 3타 딱 터지고 이러면 아차 싶거든요. 그렇죠. 화살 세례도 막 2초마다 쓰고 거기다가 좀 킨드레드가 킬 먹고 시작하면요 너무 데미지 계산이 안 돼요. 그렇죠. 게임 툭 트리는 킨드레드 나오죠. 로이즈에서는 킨드레드는 안 하시나요? 킨드레드 몇 번 했었는데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개인 방송에서 이제 킨드레드 그 이제 챌린저 중에 정글 6등에 있는 선수를 봤는데 챌린저를 4대1, 5대1로 한타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킨드레드는 지금 최고의 챔피언이 아닌가. 네. 그렇죠. 정말 쓰기 나름이에요. 파괴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초반에 힘도 강하고 일단 설정이 파괴력이 셀 수밖에 없는 설정이에요. 늑대와 양이 같이 있고 네, 뭐 표식 찍은 거 먹으면 데미지가 올라가고 조건부이긴 하지만은 지속딜도 가능하고 3타 터뜨리면 폭딜이고 네. 굉장히 좋은 챔프죠. 아직도 저는 킨드레드의 그 괴력은 프로모드에서도 다 발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결정 가능성이 네. 있고 근데 또 그 와중에 양해안 시켜 너프도 먹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바텀에서의 CS 싸움은 팽팽하네요. 큰 차이 안 나고 탑에서 9개 격차 미드에서는 7개 정도 승자전이만큼 지금 약간 팽팽하게 구도를 만들고 있죠. 네. 초반에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인 쪽은 수환이고 네. 수환이 라인전 단계에서 그래도 CS 격차도 조금씩 벌려놔서 골드 수급량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라가스가 좀 이동하죠? 아래로 내려갑니다. 킨드레드 그 위쪽에 있어요. 자 그라가스가 바텀 쪽으로 내려오는데 킨드레드도 위쪽이 저기로 들어가면서 엉뚱박치기 위로 빠져나갑니다. 불굴 자 킨드레드 역갱 왔죠? 네 뒤져보려고 좀 왔습니다만 뒤로 빼고 있는 결처본 갱킹 들어가는 타이밍도 좋았는데 또 역갱 타이밍도 적절해서 바로 빼고 보죠. 네, 황제 인형까지 쓰면서 압박을 심하게 넣었네요. 네.
킨드레드는 미드 쪽으로 올라갔고요. 그렇게 체력은 절반. 자, 킨드레드 네, 들어가서 서로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일로 와서 적정 그쪽으로 들어가서 파밍을 하는데 아지르켈 내려왔죠? 아, 브라우저 먹었어요. 인광탄 피하고 살짝 신경 거슬리게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이상한 선수 브라움 유니지 선수가 CS에서 조금 앞서나가고 있어요. 10개 격차. 지금까지는 스완이 좀 경기 운영을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인전 단계에서 주도권 그리고 CS 모두 앞서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그라가스는 후반 캐리형 정글러라기보다는 초반에 갱킹이 강력하고 또 수트폭발로 인한 변수가 장점인 그런 챔프인데 별다른 이득은 못 보고 있죠. 네. 무난하게 크면 아무리 뭐 그라가스 수트폭발과 잔나의 계절풍 이런 걸로 그 황제의 진영으로 블로킹하는 것이라든지 킨드레드의 양해 안 시켜 이런 걸 밀어낼 수 있긴 한데 파괴력 자체는 수완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초반 좀 이런 구도라네요. 예, 8분 라인전에서는 수완이 모든 라인 조금 앞서나고 있습니다. 자, 웨이브가 꽤 큰데 노틸러스가 텔레포트를 안 썼어요. 현정 예. 선수가 라인전이 굉장히 센 것 같은데요? 예. 주도하고 있고 딜간도 잘해주고 갱킹도 잘 피하고요. 안정감도 있고 공격성도 있고 그리고 스택이 쌓이는 게기 때문에 네.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현인정 선수입니다. 아, 기분 좋아요. 네. 이상이야. 위에서 압박하고 소사 일으키고 일견 해주고 현인정 선수는 탑에서는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탑 3에서는 이겼어요. 불러 밀어주고 강하게 몰아치고 있는 현윤정 선수. 그렇죠. 라인 쭉쭉 밀면서 CS 격차 계속 벌려놓고 있죠. 20개가량 차이는 벌어진 상황이죠. 탑에서도 주도권을 좀 잡았고 미드에서도 다소 아지르가 앞서나가고 있고요. 징크스의 후반 캐리력이야 정평이 나이지만 이즈리얼이 하도 진짜 그 그냥 이즈리얼을 하는 유저들이 많아서 이미지가 좀 그래서 그렇지 프로레벨에서의 이즈리얼은 그 이렇게 대회에 나올 그 아마추어 고수 수준의 이즈리얼은 진짜 후반 파괴력이 굉장합니다. 혼자 다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런 그 CS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면 저건 이즈리얼이 또 좋은 구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들으면 수도 폭발 타이밍. 연기가 좀 안 되죠. 자, 전멸 쓰고 자 뛰었습니다. 잡지 못했어요. 바로 이상한 선수 빼고 보죠. 계속 딜 넣고 있습니다. 오, 와, 킨드레드 딜 아파요. 현정전 선수 살렸고요. 스펠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죽진 않았어요. 네. 결정본이 진짜 탁월한 운영 능력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개인기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라인전에서는 수완이 아무래도 고티어 선수들이 더 많아서 그런지 다소 리드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네요. 탑 미드 바텀 전부 라인전에서 수완이 네. 앞서나가고 있고 그렇죠. 탑에서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30개는 좀 심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15개, 20개까지야 뭐 그래 한번 말렸다 어차피 탱커니까 나는 탱커는 이니시에이팅 잘하고 CC 잘 넣어주고 아군 보호만 해주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0개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격차가 지금 벌어진 상황에서 좀 쫓아가야 되는 홍수정 선수 결승본 입장에서도 지금 탑을 흔들어주기 위해서 갱킹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승환은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마추어 고수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여성 선수들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하진 못해요. 소로 와드를 지우네요. 네. 보통은 쳐내는데. 그렇죠. 라인전도 잘하고 한타도 잘하고 운영도 잘하고 생각도 잘하고 이러면 프로 선수하죠. 그렇죠. 네. 분명히 이제 스탯을 찍은 그 포인트는 다르거든요. 현은정 선수는 확실히 라인전에 많은 스탯을 찍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40개 차인데요. 아, 그러니까요. 아 이거는 라인전에서 압도하잖아요. 이전 경기에서는 노틀러스 경기 펼쳤고 노틀러스 좀 강하게 같이 밀어붙여야 되는데 예. 초반 딜견이 잘못되면서 계속 미드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몰아치면서 압박하고 있고
차빈나 선수가 어디로 가야 하오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아이고 밀리는 상황에서 보도록 하죠. 아 근데 타월이 맞아서 네. 이거 들교환 손해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래도 아직까지 탑은 계속 압박할 수 있죠. 차빈나 지금 올라옵니다. 중계진의 칭찬은 징크스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칭찬만 하면 아쉬운 플레이가 아, 나와요. 네, 그렇죠. 끈기거나 잘한다 던지거나 들교환 한다 손해보고 실수를 하거나 예. 벽을 타이밍에 벽을 못 넘거나 바론이나 드래곤을 스틸 당하거나 예. 이런 장면들 그렇죠. 바론 잡다가 혼자 죽거나 네. 예. 칭찬하는 순간에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신해요. 신들 오면서 전령으로 들어가죠. 내려오면서 네. 현현정 선수, 이상현 선수 전령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기 어렵게 또 좋은 판단으로 오브젝트를 챙겨가고요. 이상현 주도, 네. 네. 탑에 주도권이 있으니까 가볍게 전령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서른 개 격차고 거기에 전령까지 확보합니다. 그나마 좀 바텀에서 김용우 선수가 좀 버텨보려고는 하고 있는데요. 압박이 좀 매섭고 킬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라인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소환이 조금씩 앞서 나오고 있어요. 이즈리얼이 파랑이즈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아이템이 나오기 전까지는 답답하다 답답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징크스의 아이템 상황이 지금 더 답답합니다. 예. 예. 지금 저런 상황이면 되게 애매하거든요. 코템을 완성시킨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골드는 조금 부족해서 뭐 다른 신발 이런 거 뭐 이즈리얼 이대일하다. 이즈리얼은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이미. 이상현 에코 템 선택 지휘가 내깃발 어... 조 선택으로 선택하게 되면 노즈러스가 라인 압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법 데미지 면역이 때문에 용도까지 너무 쉽게 가져가네요. 스완지 전령에 이어서 용까지 얻어냅니다. 1스택 쌓고 있는 스완이에요. 맵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오브젝트 스탄을 잡수라고 이렇게 되면 네. 골드체에는 킬은 없습니다만 조금씩 벌어주고 있고요. 차빈나 선수가 한 건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대로 계속 가면은 경기 좀 답답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포탑이 날아간 것도 아닌데 글로벌 골드 2300 골드 차이 나거든요. 네. 킬이 나온 것도 아닌데 포탑이 날아간 것도 아니에요. 협곡의 전령 글로벌 골드를 빼도 2000 골드 이상 차이가 납니다. 분주하게 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차빈나 선수입니다. 레벨에서도 힘들어 데미지 밀리고 있고 오오오 너 그렇게 많이 맞았죠. 좀 한번 가보는데 아지는 데미지가 꽤 나와요. 그라가스가 반드시 뭔가를 와드. 해줘야 되는데 와드 꺼지기 직전에 왔어요. 여기서 좀 제거를 해주고 빠지죠. 아 오. 그렇죠 못 지우죠. 못 지울 수 있나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아까도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와드가 딱 없어졌죠. 시간의 차이 시간 차이로 인해서 객기 각도 보지 못했고요. 세상을 좀 많이 그린 상황이에요. 자, 결초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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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없어요? 아, 결단이 약간 부족했는데. 차비나 선수의 좀 빠른 백업. 오! 점프! 방향 좋았습니다만 킥은 따내지 못했습니다. 자, 선의 연기가 좋아요. 자, 블루 에코까지 내려와요. 들어가고요. 아니, 수완 장난 아닌데요? 네. 아니, 상대가 붙었어요. 레지탄 생존궁 드랍 드랍이냐? 지금까지 압력. 와, 수완 킬. 이 라인 주도권을 지면서 오브젝트 관리하는 이 운영이 네. 정말 뛰어나네요, 경기력. 그렇죠. 아, 저는 또 새삼 느낍니다. 경기는 언제나 상대적이다 라는 것을. 결초보은이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1경기에서 보여줬었는데 라인전에 강점이 있는 수완 상대는 좀 고전하네요. 네. 운영이 잘 안 나옵니다. 오늘 수완의 경기를 보고 수완이 좀 우승 후보다라고 좀 이야기해 준 분이 계실 정도로 오늘 깔끔하고 노련한 경기 운영을 수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브젝트 챙기고 상대적으로 시야 장악까지 지금 완벽해요. 시야 장악에 네. 오브젝트 다음 이기죠. 갱킹에서도 득점 올렸죠. 채팅창에 지금 수완지 이름이 나오고 있네. 수완지는 축구팀이고요. 네. 지금 경기하고 있는 팀은 네. 수완입니다. 수완 수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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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들도 롤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예. 수완지 선수 볼 수 있어요. 라인 스펙. 맞습니다. 예. 라인 스펙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볼 수 있죠. 틀면 보는 건데 뭐 쉬는 시간에. 예. 아프리카
예. 그렇죠. 아프리카. 예, 글로벌 방송입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선수들도 한국 중 로이즈 방송 많이 본다고. 그렇죠. 네. 중국에서도 막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한 명씩. 아 진짜요? 네. 아 이거 탑 다이브 파워 피드 얼마 없고요. 했고 이거 들어가서 여기 추가 킬 만들어내겠습니다. 완벽하네요. 파워도 파괴하죠. 일석이조네요. 그렇죠. 끌어내면서 깔끔하게 저렇게 잡아내고요. 5천 골드 격차입니다. 2킬 남았는데 운영쌈, 오브젝트쌈 전부 다 밀리고 있는 결처보온이에요. 스완팀 결처보온팀을 지금 압도하고 있는 모습. 탑에서 에코가 중심을 잡아주고 그래서 킨드레드의 움직임도 오늘 좋았어요. 확실히는 답답한 게 그라가스가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아 이거 탑에 고속도로 뚫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득을 보기도 어렵고 참 답답하네요. 결처보온 1경기다운 날카로운 운영이 나오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치까지 피했습니다. 이상형 그리고 뭐 상대방이 같은 팀이 위기가 발생하면 빠른 속도로 백업 가고 있어요. 네. 그런 장면 여러 차례 나왔고 바텀 밀고 있는 타이밍에 전령 트라이 여기 하나 깨고 미드 압박하고 있는 정설임 선수입니다. 전령 정리 아직은 미드 밀고요. 계속 이득을 보고 있는 스완 미드 쪽 압박을 하려고 쓱 바텀 듀오가 움직이는데 결처보온 쪽이 그런데 저것도 아무래도 미드 수성의 대가 아지르가 상대팀에 있어서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 보이죠. 네. 적정거리를 해먹고 있어요. 네, 에코는 탑에 고속도로 뚫었고 이즈브라움은 뭐 키를 내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즈리얼이 오히려 CS도 더 많고 킨드레드 성장은 라인업이죠? 네. 오잉? 자 오? 잔다가 먹었어요. 뺏겼죠. 네. 8개 CS 기록하고 있고 거기다 1킬 라인업급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챔프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캐릭터 싸움에서도 분위기가 좀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처보온 어떻게든 상대방의 이 몸집에 스크래치를 좀 내면서 자 그라가스 쫓아가야 되는데 수톱 폭발 하지만 빠집니다. 자 잡아낼 수 있는 각이 없었고 수원 선수들이 와딩 좀 잘해놓고 있어요. 아 이거 미드까지 깨지면은 진짜 골치 아픈데요. 네. 결처보온 미드 에코가 있고요. 자 다음 용이 나오는데 지금 용을 욕심내면 절대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용 쪽으로 좀 들어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죠. 에코 에코 위에서 네, 선은정 선수 뒤로 빠집니다. 용은 그냥 안 봐야 했어요. 네. 아니 이거 지금 빛내는 용심을 그냥 와 소환지가 찍어 누네요. 마력으로 네. 일방적인데요. 더블킬 4킬 기록하고 있고 자 쫓겨나가는 결처보온입니다. 아 이거 징크스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아 뒤에서 양각 좁혀놓고 추가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상형 킨들은 매섭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날카롭게 피냄새를 맡고 달려들어요. 그러면서 킬을 만들어내고요. 솔직히 찍어놓은 대상 잡아먹어서 스탯도 쌓였고요. 네. 네. 오, 브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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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아슬하게 완벽하게 관리했죠? 이야 3명 다 살이고요. 포탑이 선전했습니다. 3대1 했거든요? 근데 킬을 못 만들어냈어요. 결국 넘어가고 집에 갔다 오면 네. 그냥 완전 대박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차이는 7000골드. 네.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결처보온 입장에서는 방금 전 그 포탑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렇죠. 결처보온 선수들은 지금 활약상이 없어요. 네. 아니 그 가서 누구나 끊어내면서 좀 압박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소 억지스럽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해야지 이대로 가면 진짜 게임 불리입니다. 네. 이렇게 틀려나가서는 절대 네. 이길 수가 없어요. 3킬 하지를 끔찍하네요 이거 네. 딜링. 제가 보기에는
생각해볼 수 있는 플레이가 매복이거든요. 핑크 하드 들고 미들 지역 쪽에 두 명 세 명 매복하고 있다가 포스! 포스에서 하나로 포스를 네. 아무리 아지르 킨드레드가 옆에 있어도 지금 뭐라도 했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네. 싸우면 지거든요. 그렇죠. 네. 스킬 아까부터 많이 아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유, 확실해요. 확실한 상황에서만 쓰려고 하면 평생 못 씁니다. 인생하고 똑같아요. 인생이 그래요. 뭐 이 타이밍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네. 안 됩니다. 왜냐면 확실하게 확실한 상황에서만 네. 행동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좀 잘 되고 있으면요 어디서 네. 갱킹 들어와요. 그렇죠.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예, 생각지도 못한. 방송국이 없어. 전혀 한번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경우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집중하고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진짜 열심히 싸워야 돼요. 예. 안정감을 네. 느끼는 그 순간 위험은 찾아옵니다. 오! 이렇게 타워 끼고 좀 안전하지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오래가 올라가요. 뒷다이브 하는데요. 뒷다이브 가요. 예. 바로 들어가죠. 와 이거 지금 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들어가지고 하나 청소를 안지르가 안지르가 청을 들어가서 안지르가 청을 살고 진대대양이 안 시켜 진대대양이 안 시켜라서 안 죽고요. 자, 오프닝 순간에 바로 캐. 아, 오프닝 공 제대로인데요. 예, 이제 이즈리얼의 소문 듣고 오죠. 뭐죠? 스완팀. 와, 네요. 완벽하게 찍어내리는데요. 자, 밀려 있어요. 눈앞이죠. 자, 밀어내고 업체기 확보하고. 13분의 업체기 안 3000골드 차이. 네. 일방적으로 찍어누릅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결승 부분에 그 안정적인 밸런스를 깨보셨어요. 웃으면서 뭐 이거는 진짜 경기 뭐 어떻게 어떤 플레이로 역전할 수 있다 말씀드린 거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밖에 안 되겠는데요. 네. 아니 23분에 15000까지 차이 나면은 이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호르키를 지금 제가 잡아야 되죠. 네, 그 정도면 엄청난 딜레를 뽑아내면서 예상하고 있었어요.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 외에는 없거든요. 방법이 없길래 아 이거 그레이브즈 없는데 무슨 드립을 하시려나 코르키 네. 코르키를 코르키 에코가 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 저는 모독의 파괴력 엄청 납니다. 제 코르키는 탱커도 녹여내리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들어가도요? 이템 트리로? 에코와 브라움이 같이 붙으면 네. 발키리로 밀어낸다. 두 번의 발키리를 이용해서 예. 완벽한 안타를. 템이 너무 안 나네요 코르키가. 네, 3일 친합니다. 농수는 이제 도란이에요. 사실 이 정도를 역전하려면 한 20분, 30분 더 있어야 돼요. 아이템 역전은 방법이 없어요. 이제 살짝 꼬리를 내리시는 것 같아요. 아이템을 받으니까 시간 아이템을 보니까요. 저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예, 지금 예. 언제나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또 안 하세요. 25분, 30분에 거의 1코어 나왔거든요. 가능할 때 말씀하시죠. 3코어는 됐어요. 킨드레드 와, 거리 유지. 아. 이상현이 잡아냈습니다. 바론까지. 위협이 안 될 정도로. 가장 편안하게 바론이 가져가고 들어가서 싸워요. 아, 이건 아령맨에서 네. 안 돼요. 지역이 아무리 좋아도. 자, 아지른 위에서 밀어내고. 아지른 되는 날이요 지금. 아, 조금 저거 죽을 뻔한 거거든요, 분명히. 미드 2차 포탑에 적은 놓고. 내 사는 거 보니까 되는 날입니다. 그렇네요. 오늘은 수완이 8강 가는 날이었어. 네.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했지. 게임 진짜 잘 풀립니다. 13대 0! 그렇죠. 첫 번째 퍼펙트 여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0대스예요. 대스에서 없습니다. 퍼펙트 경기 나오네요, 이번에. 요, 끝났어요! 네, 업적이 정리하고 15분 경기가 레이디스 배틀에서. 아, 이번 8강은요. 예측을 못하겠네요. 와... 로챔스도 진짜 역대급 수준 높은 실적이 나왔었거든요. 레이디스도 마찬가지인 겁니까? 아 그렇죠. 그 정도로 역대급입니다. 자, 이 정도로 완성도 높은 팀들이 올라온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시즌이네요. 자, 여기서 무너뜨리고요. 지지! 승자전 경기가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완이 결초보원을 찍어내러 퍼펙트 경기를 만들어내면서 8강 전출이 일어났어요. 사실 지금 결초 부은 팀이 좀 걱정이 되는 게 멘탈이 많이 나갔을 거거든요. 와. 다음 경기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 또 멘토 BJ가 토닥토닥 해주고 뭐 좋은 얘기도 해주고 해야겠죠. 네. 자, 오늘 경기에서 네. 좀 완성도 높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김정은 선수의 실력도 정말 대단했어요. 그 에코로 로틀러스를 찍어 누르면서 CS 격차 30개 상과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회에 나오는 선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플레이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네. 플레이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게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들간 대결에서 이렇게 라인전에서 CS 격차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리고 그 상대를 계속 압박을 넣는다라는 건 이건 진짜 격차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현은정 선수의 활약을 네. 중심으로 또한 정말 안정적인 경기력 보여줬네요. 그래서 거기에 에프람 선수의 또 이제 뒤에서의 그 보조 팀원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 과정 정말 죽을 만큼 연습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 결과를 만들어내네요. 아무래도 선수들 일정에 맞춰서 멘토 BJ들이 일일이 연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걸 견뎌낸 팀인 만큼 수완 네. 팀이 완벽한 그런 운영을 보여줬네요. 그렇죠. 오늘 흠잡을 데가 한 군데도 없었죠. 그렇죠. 네. 없었죠. 예, 그 정도로 좀 완벽한 네. 모습을 좀 보여줬고 위기도 없었고 거기다가 다루기 힘든 아지를 통해서도 죽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아지르만 할 줄 알아도 저격배는 안 당하면 네. 미드에서는 안정감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플레이도 굉장히 편해집니다. 네. 거기다가 현인정 선수의 그 로틀러스와 에코의 그 활용성 정말 대단했어요. 지금 탑라인 레이디스 배틀거의 최고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 정도로 완벽한 라인전을 보여줬어요. 네. 그 정도로 밸런스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승리팀 인터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현인정 선수가 오늘 주인공 나왔습니다. 먼저 예. 에프런 멘토 BJ 드디어 승리했다는 8강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예상했을 텐데 올라간 소감 말씀 에프런 멘토 BJ가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네, 정말 기쁘고요. 네, 방송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연습 많이 했는데 자 이렇게 잘 하니까 진짜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예상했던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온 건가요? 네, 연습 그러니까 제가 알려준 것도 있지만 팀원들이 진짜 정말 잘해서 올라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중심에는 현은정 선수가 있는데 현은정 선수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탑에서 이 강력한 포스를 좀 뽐내면서 8강에 올라갔는데 오늘 많은 분들의 좀 찬사가 있었어요. 8강에 올라가 소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8강에 올라가 소감. 그냥 당연히 이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파괴적인 라인전 능력과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까지. 예. 인터뷰에서도 이 공격성이 묻어나잖아요. 그러게요. 야. 그러면 자신과 기량이 비슷한 그러니까 맞상대했을 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선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선수가 있나요? 저희가 스크림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탑이 결벽증 탑이었는데 떨어져가지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야 이렇게 될 이상 우리가 우승이다. 우승이네요. 뭐 젠부샤스 부들부들 그 팀들을 좀 평가한다면요. 젠부샤스 부들부들. 저희 팀은 일단 젠부샤스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마스터 티어가 두 분이셔서. 네. 하지만 지금 애플 한 면도 비자가 있는데 좀 어려워요? 충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에프람님이 되게 잘 봐주셔가지고 저희 팀이 되게 무난하게 이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이제 오늘 승리를 좀 따냈잖아요. 팀원들에게 그런 고생했다고 좀 격려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우리 팀 다 고생했고 진짜 우리 팀 되게 솔랭으로도 연습 많이 하고 엄청 오늘 캐리 받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네. 팀. 최고예요. 아, 순진히 이야기를 해줬고요. 자, 에프라멘토 BJ 지금 네. 원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만 더 큰 목표를 지금 꿈꾸고 있잖아요. 네. 네, 8강전에 임하는 각오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8강전도 어딜 만나든 쉽게 이길 것 같고요. 처음에는 저희 팀은 그냥 저희 팀의 전력을 보기 전에는 그냥 8강까지만 올리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팀 전력만 보면은 실전은 또 다르지만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함께 따라와준 팀원들에게도 이제 감독으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우리 팀원들 못난 코치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우선 진짜 경기 너무 잘해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8강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올라간 수완 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패자전 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자전. 이 두 팀 간의 대결에서 패배를 기록하게 되면요 바로 탈락입니다. 앞뒤 평평과 천둥군주의 매치예요. 그렇죠. 앞서 1, 2경기에서는 양 팀 모두 좀 아쉬운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걸 좀 불식시키는 네. 그런 좋은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번 경기 예. 좀 장기전 나올 줄 알았는데 쉽게 끝났어요. 저희도요. 역대급으로 이렇게 네. 빨리 끝났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장기전 나와가지고 길고 아까 전에 저희가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빠른 진행 굉장히 좋습니다. 예. 어 그런데 오늘 상당히 빨라요. 네, 정말 좋습니다. 지금. 계속 더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예, 아 정말 행복. 왜 시간이 돈이거든요. 아, 타임 이즈 골드. 아닙니다. 네. 아, 시청자들이 좋은 경기 보여줘야죠. 아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패자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